오늘 릴레이 할 건데 네, 정확히 다 중계 카트맨 주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준비하고 일단 펜스 플레이 할 때 송구 살짝 할게. 그냥 살짝 살살 던질 거니까 감만 느끼자. 자, 뭐 해야 돼? 선생! 별로 없었는데 내 아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저희도 하기로 해가지고 아직 그래도 저 코치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아직 좀 낯설긴 한데 애들이 저한테도 아직도 코치면 부르는 게 좀 진짜 낯설어서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아직도 제가 애들이 이제 선수 때 이제 저하고 이제 코치 돼서 저를 이제 대할 때 좀 그게 그런 거야 빨리 없애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좀 많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없애야 더 선수들이랑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 선수 때는 말 많이 걸어. 솔직히만 하면 조금 어려웠는데 처음에 저도 작년에 신인이었고. 잘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코치님으로서는 진짜 조금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 코치님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애들하고 대화하긴 좀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지? 저 이제 22살인가? 딱 그 아이인가? 띠동갑. 너 뱀띠야? 예. 그래, 얘랑 저랑 뱀띠인데 얘 밑으로 온 애들도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저 애들도 편하려고 저도 그냥 좀 거리감을 둔 것 같아요. 차라리 다가가면 더 애들이 싫어하고. 아닙니다. 아니, 제 느낌이죠? 애들은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 신인 때 강고치님 계셨는데 항상 어려웠지. 나 캠프 갔을 때는 내가 그때 24살이면 위로부터 31살부터야. 두 번째가 31살이야. 진짜 힘들었어. 그때 외로웠어. 캠프 갔는데 그치. 선수 때도 되게 조용하시고 안 좋은 말을 안 하셨는데 코치님 보셔도 똑같이 좋은 말만 해주시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갔죠. 그러면 얘가 아직 안 잡아주는데 아니 그냥 형이다. 네. 이제 2군 선수들이 1군에 왔을 때 이제 바로 적응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자리가 그래서 마련된 것 같아요. 언제든 2군 선수도 당연히 1군으로 올라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1군에서 듣고 배우고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거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2군 선수들한테 좋은 거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군을 펑고를 쳐줄 때 솔직히 긴장돼가지고 치기 좀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지금 펑고보다 솔직히 저는 이제 타구 잡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펑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의 지금 공을 주는 것 목적으로 펑고 연습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그래도 저보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저 코치요? 아니, 그냥
게임? 야구 얘기죠. 똑같이 야구 얘기인데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건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느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수든 코치든 본인이 겪어보면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아마 많이 느끼다 보면 더 좋은 코치가 되지 않을까. 선수랑 얘기도 잘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찾는 코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단 외야를 일단 한 지 오래된 건 아니어서 일단 많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였는데 코치님께서도 자기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말하라고 해주시는 거 보면은 선수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시고 코치님께서 경험했던 부분을 되게 많이 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강요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선수들에게 알려주면서 또 아닌 부분은 대화로 통해서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같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우선 그래도 2군 어린 친구들이니까 어린 친구들이 아직 프로에 와서 적응 못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1군에서 잘 안 돼서 이제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2군에 내려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정신, 멘탈이 안 무너지게 좋은 말 좀 많이 해주고 힘이 되려고 좀 말도 잘 해주고 솔직히 실력은 뭐 1, 2군 크게 그렇게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신인들이 와서 바로 1군 무대에서 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프로 무대에 온 친구들은 다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쇼트트랙을 보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방을 좀 보여드리자면 진짜 옛날 할머니 집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이런 방인데 좀 정감 가고 좋아요. 지금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서한 유튜브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상하나 넥스트랩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치? 아니야 서아야 춤 안 춰도 돼. 인사만 해. 왜 춤을 추려고 해? 귀엽잖아. 아빠 창피해? 저 창피해 지금? 너무 잘 춰서 아빠만 보고 싶어. 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는데 자기 전에 제가 항상 코치로서 되게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일기를 잘 안 쓰는데 코치가 되면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오늘 하루 1군과 같이 운동하면서 배웠던 점이랑 오늘 선수들 플레이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항상 메모를 하면서 내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놓고 나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선수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어. 왔어? 봤어. 근데 이쪽이 없어. 네. 그러면 금방 수환이 이러고 터냈거든? 네. 그럼 스텝이 얼마나 꼬여? 이렇게 꼬이면 내가 뭘 했어? 외야는 가슴 보이면 안 된댔지. 근데 터내다가 쫓아 나쫓아와. 고개만.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선수 때 그 부담감을 놓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건데 이제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아 지금. 제 프로야구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리저리 TV에서 되게 영상을 많이 챙겨봤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개인적인 그런 팬으로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셨던 분이 실제로 처음 보니까 너무 진짜 너무 좋았다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를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 되게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 모습에 조금 많이 반했던 것 같습니다. 뭐 팬들분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는데 좀 간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어느 선수나 플레이에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김새도 간절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저는 그 별명이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봐주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죠. 이제 되게 저 그만둔다고 이제 갑자기 이제 코치를 한다고 해서 되게 응원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편지를 써서 주신 분도 있고 뭐 아쉽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되게 행복하게 은퇴한 것 같아요. 뭐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제 그냥 뭐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팬들분이 되게 감사했고 몇 안 되었던 팬들 있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팬들도 많아가지고 제 모습을 뭐 담아주셨던 뭐 그림이나 그런 것은 집에 아직도 잘 있습니다. 제가 뭐 야구하면서 상 같은 걸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잘 다 전시해놨는데 볼 때마다 되게 좋습니다. 그 뭐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 팬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행복했던 야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치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서 저도 더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야구장에서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인생은 간절함이 한 거. 코치는 코치에서는 더 간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제 인생은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한번 간절하게 코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